반가워. 유리야. 신논현역 근처의 위상력 수치가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어. 놈이 다시 오고 있는 거야. 말레, 그 괴물놈이? 너무 걱정 마. 일단 유정씨와 이야기를 해서 작전은 세워놨어. 미리 A급 근처에 바리케이드와 쉴드를 몽땅 때려박아놨으니 한동안은 버틸 거야. 물론 바리케이드와 쉴드 안쪽의 건물들은 타격을 받을 테지만 빌딩 몇 채가 무너지면 본부도 정신을 차리고 지원을 보내주겠지. 그게 우리의 작전이야. 작전이라고 하기에는 무지 허접하지만 지원 병력이 없는 지금으로선 다른 방도가 없더라고. 아무리 그래도 너희 같은 애들한테 A급 차원종을 상대하라고 할 수도 없고. 있잖아요, 은희 언니. 작전 다 세워진 상태에서 이런 말하긴 좀 그런데 그냥 그 작전 때려치우면 안 될까요? 에? 무슨 소리야 그게? 저희랑 은희 언니가 그 괴물놈을 한번 물리쳐보자는 거예요. 진심이야? 진심으로 우리끼리 A급 차원종을 처치하자고 말하는 거야? 솔직히 아직도 좀 무섭긴 한데요. 수지가 안 맞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.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금 저기 보이는 빌딩들, 가게들 다 부서지잖아요. 그리고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잃어버리겠죠? 옛날에 우리 아빠처럼.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 거 있죠? 그래? 실은 나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게 영 내키지 않던 참이었어. 곧바로 특경대 대원들에게 출동 준비를 시킬게. 넌 유정씨한테 가서 네 뜻을 전해. 충성! 행운을 빌게, 서유리 요원. 끝났으면 낮잠 좀 잘게. 무슨 일이죠? 미안해, 유리야. 결국 지원을 불러오지 못했어. 다 내 책임이야. 그렇게 자책하지 마요, 언니. 언니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? 나쁜 건 파벌 싸움이나 해대는 사람들이지. 송은이 경정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구나. 그래, 유니온 내에 검은양 팀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. 너희들이 실패하길 바라고 있는 자들이 말이야. 언니, 나 결심했어요. 뭐라고? 제가 나갈게요. 이 서유리가 지금부터 그 괴물놈을 빠샤빠샤 날려버릴 거예요. 안 돼, 유리야. 너희들의 관리 요원으로서 이런 위험한 임무에 너희를 투입시킬 수 없어. 에이, 너무 걱정 마세요. 저도 이런 일에 목숨 걸 생각은 없으니까. 위험하겠다 싶음 잽싸게 튈게요. 도망치는 거 자신 있다고요. 좋아. 담당 요원을 믿는 것도 관리 요원의 역할이겠지. 출동을 허락할게. 관리 요원 김유정입니다.